쇼트트랙 선수권 대회 이제 여자 500m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위성을 통해서 직접 중계드립니다. 출발. 변천사 좋아요. 변천사 좋습니다. 아, 부탄유리 역시 빠른데요. 부탄유리가 제일 앞에. 네, 변천사 선수 빨리 지금 세 번째 자리 잡고 따라가야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자, 부탄유 제일 앞에 있고 오버랜드가 두 번째, 변천사가 세 번째입니다. 자, 1위만 보여주지 말고 좀 멀리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변천사가 세 번째 있는데요. 자, 따라가야 되는데요. 아, 지금 자, 한 선수 넘어지고 네, 한 명 넘어졌고요. 1번 지금 넘어졌습니다. 사쿠라이 미바가 넘어졌습니다. 자, 바싹 붙어있습니다. 오버랜드와 푸타뉴가 붙어있고 아, 변천사 붙었습니다. 붙었습니다. 마지막 바퀴인데 아, 쉽지 않은데요. 마지막 바퀴에 자, 마지막을 한번 노려봐야 될 것 같은데요. 바깥으로 크게 돌아서 돌아야죠. 아, 쉽잖아요. 아유, 너무 아쉽습니다. 처음에 너무 많이 떨어져서 갖다 붙이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어요. 중국의 푸타뉴가 제일 먼저 들어왔고 네. 캐나다의 오버랜드가 두 번째, 변천사 선수가 세 번째로 들어왔습니다. 자, 푸타뉴를 따르기가 네, 푸타뉴가 먼저 들어오는군요. 자, 우리나라는 이 두 번째 2조에 정은주 선수, 3조에는 없고요. 4조에 진선유 선수가 출전하고 있습니다. 1조에서는 중계 푸타뉴 선수가 제일 먼저 들어왔습니다. 이탈리아 밀라노에 있는 아고라 아이스링크에 ISU 세계 쇼트트랙 선수권 대회 이제 둘째 날 500m 경기 8강전이 막 시작됐습니다. 이 아고라 링크가 세계적인 수준의 경기장이고요. 네. 뭐 아이스하키 경기나 피겨 경기도 합니다만은 1년에 15만 명 이상이 이 경기장을 친한다고 그래요. 네. 지금 4천 명 정도 수용을 할 수 있고요. 네. 푸타뉴와 오버랜드 두 선수가 준결승전에 올라갔습니다. 자, 일단 2위권 안으로 들어와줘야 하는 준준결승 8강전 경기인데 변천사 선수가 아쉽게 탈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여자 500m 8강 2조 경기 5명의 선수가 출전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폰타나, 러시아의 벨로바, 한국의 정은주, 체코의 노버트나, 일본의 가미노 유카. 정은주 선수 헬멧 번호는 144번. 자, 빨간 캡이죠, 정은주? 네, 지금 현재 1위를 달리고 있다는 그런 의미겠죠. 현재까지 어제 1500m 금메달, 현재까지 개인 랭킹 1위의 정은주. 여기서도 결승까지만 올라가 준다면 돼요. 출발 직전. 출발했습니다. 자, 스타트 중요한데요. 자, 세 번째 자리. 두 번째는 잡아야 되는데요. 괜찮아요. 좋습니다. 아, 예, 살병 끝대입니다, 지금. 폰타나가 제일 앞에 있고요. 러시아가 두 번째, 정은주가 세 번째. 자, 정은주가 이제 한 명씩 한 명씩 좀 올라와 줘야죠. 나머지 세 바퀴인데요. 자, 바깥으로 나갑니다. 자, 정은주 바깥쪽. 바깥으로 계속 스피드를 붙이는데요. 계속 가야죠. 계속 가야죠. 두 명을 한꺼번에 지킬 수 있을까요? 계속 갑니다. 두 번째 자리 들어왔고. 아, 될 것 같은데요. 체력전이에요. 좋아요. 아, 일단 손 위험했는데요. 괜찮을 것 괜찮습니다. 같습니다. 마지막 바퀴. 자, 정은주가 제일 앞에 이제 안전하게 들어오면 됩니다. 자, 정은주가 첫 번째. 역시 스피드는 따르지 못하는 건 제일 먼저 들어왔습니다. 네. 이탈리아 폰타나가 두 번째. 대단하네요. 네, 정은주 선수 지금 약 두 바퀴 이상은 지금 바깥으로 계속 스피드를 올렸어요. 네.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 체력이 대단한 거죠. 좋습니다. 여기서 손이 약간 위험했는데 괜찮아요. 닿진 않았고요. 자, 1위 자리 들어와서 마지막 바퀴. 정은주의 모습. 자, 빨간 캡을 쓰고 있는 정은주. 역시 현재까지 어제 첫날 경기만 끝냈습니다마는 네. 자, 됐어요. 정은주가 들어왔습니다. 정은주 선수와 이탈리아 아리아나 폰타나 두 명의 선수가 결승전에 진출합니다. 아, 준결승전에 진출합니다. 아, 준준결승 두 경기가 끝났습니다만 한국은 정은주 선수가 결승전에 아, 준결승전에 올라갔고요. 이제 나머지 두 경기가 남아 있습니다만 이 진선유 선수가 마지막 8강전에 나오게 됩니다. 캐나다의 107번을 달고 있는 칼리나 로벨지, 146번 라트비아의 에비타 크리에바니. 자, 정은주 선수 스타트에서 세 번째 자리를 네. 지키죠. 지금 처음 초반에 많이 떨어지지 않아서 경기를 좀 수월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나오는 모습 끝까지 1위 자리 유지합니다. 네. 아, 멋있습니다. 자, 먼저 들어오는 모습. 107번 칼리나 로버츠, 114번 중국의 주양, 146번
에비타 크리에바니 118번 스테파니 부비에 프랑스입니다. 아, 네. 주향 선수. 네. 부정 출발. 캐나다, 중국, 라트비아, 그리고 프랑스. 칼리나 로베르찌 선수의 모습. 출발했습니다. 캐나다가 빠르고요. 라트비아가 두 번째. 선수, 중국 선수 지금 스타트가 좀 느린 편인데요. 글쎄 말이에요. 자, 캐나다의 칼리나 로베르찌가 아주 빠릅니다. 주향이 지금 네 번째가 됐어요.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프랑스가 세 번째. 자, 칼리나 로베르찌는 문제 없이 가장 먼저 통과할 것으로 보이고 라트비아가 두 번, 지쳤는데요. 두 번, 라트비아 지쳤습니다. 주향이 따라오는군요. 제일 먼저 두 번째로 들어옵니다. 라트비아가 지쳤습니다. 자, 제일 먼저 캐나다, 두 번째가 중국. 네, 제일 뒤에 있었는데 어느새 또 두 번째 자리를 꿰차고 있습니다. 네, 라트비아.